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날씨가 아주 조금 개인 날씨라 여기 멀리 보이는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짬 시간을 내서 묘화마을로 달려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묘화마을 가는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아, 여기 약간 고갯길을 넘어서 저희가 묘화마을로 가야 되는 그런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피어가고 있고 묘화축제가 아직 3월인데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그런데 홍매는 많이 폈어요. 그 와중에 청매들도 예쁘게 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고 묘화마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바로 옆에 묘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강변에는 이렇게 묘화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강폭이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강이라기보다는 바다 느낌이 나는 강입니다. 아, 평일이라 묘화마을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주말은 정말 여기 주차장, 여기 중앙 쪽에 있는 주차장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평일에 가급적 와주시면 좋고요. 또 주말에는 정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이런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 외에는 정말 차들이 막혀서, 제가 이 근처에 살지만은 정말 차량이, 전국적으로 차량이 다 몰리기 때문에, 힘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홍매들이 쭉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거의 90% 개화한 상태이고요. 피는 꽃도 있지만 미리 핀 꽃들은 또, 약간 시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인데도 평일 오후 시간이에요. 근데 차량들 보이시죠? 이렇게 중앙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저기 밥그 매화마을 홍쌍리라고 하는 그런 바위 표지석이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셨다가 저 위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동네 길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오셔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이라고 이렇게 크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광양의 굶이라고 있어요. 불고기, 보로새, 섬진강 제첩, 망덕포구 가을전어. 가을전어는 전어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그리고 광양기정떡. 정말 드셔보신 분들은 다 맛있다고 해요. 저도 가끔씩 선물을 하는데요. 그리고 광양 매실차. 광양에는 또 닭숯불구이가 아주, 숯불구이 문화가 있어요. 매년 구워 먹는 문화. 백숙도 하지만 구워 먹는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감이 또 유명해서 곶감이나 또 숯불 장어구이, 바다 장어구이 아주 유명합니다. 먹거리도 많고, 또 볼거리, 이 근처에 좀 구례나, 그리고 하동이 가깝기 때문에 연계해서, 구례 산수유축제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연계해서 오시면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은 피고 있네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뒤에 홍매는 약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섬진 매화마을이라고 이렇게. 두꺼비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여기에 광양 구례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깜찍스러운 동상이 있어요. 보세요. 꽃이 많이 폈죠? 저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3코스 이 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개 있어요. 선택하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게 해줘. 슬슬 올라갈게, 여기. 매화 축제 이전에 많은 분들이 벌써 판매를 하시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레일이 다 깔려 있어서 매실들을 이쪽으로 옮긴답니다. 와, 매화 향기 좋습니다. 얘들은 만개를 벌써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청 많이 폈죠.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벌써 매화 축제 시작하면 질 것 같아요. 이게 밭에 들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폈는지. 홍상리 하면 굉장히요. 홍상리 매화마을 하면 유명하죠. 매화마을을 정말 여기서 시작해서 심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이거 보세요. 나무들도 얼마나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세요. 매실 원액 판매하시나 봐요. 네. 이건 이게 한 병이 얼마예요? 한 병이 만 원요? 만 원 보실래요? 아, 엄청 저렴하게 파신다. 네, 저렴해. 근데 여기 이 동네에 사세요? 예. 홍매실 꽃 한 뭉기라서 이건 더 맛있어. 향이 깊고. 맛보시라고 주셨는데 이거 물 안 타고 그냥 그걸로 먹어도 되는데 그래야 맛을 알지. 물 타가 먹어도 되는데 그거 봐야 맛을 알지. 엄청 진해요. 진하고 냄새가 향이 좀 짙어. 빨간 거가 당기 때문에. 직접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희 집에도 이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에 수확을 한 2, 3천 하고 있어요. 엄청 깨끗해 보이신다. 시간에 이제 요리돼가지고 팔고 있죠. 진짜 여기 여주, 무말랭이, 가지 전부 다 말려서 깨끗해 보여요. 직접 농사 지어갖고 말려가지고. 여기는 이 동네에 사람 아니고 장사를 못해. 찍어도 괜찮으시죠? 얼굴 혹시나 나오실까? 여기 동네 분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여기 동네 분 아니면 판매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네요. 너무 깔끔하고 매화나무 아래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셨어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시면 예쁜 포토존이 있고요. 또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풍경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어서 가도 좋죠. 보이죠? 마침 햇살도 나고 피어나는 매화도 있고 너무 아름답네요. 그죠? 그 유명한 섬진강이 저기 흐르고 있습니다. 섬진강 바로 옆에 매화 마을이 있답니다. 아, 햇빛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햇빛을 너무 못 봐가지고. 보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하늘도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매화밭 사이로 잠깐만, 다리 아플 정도는 아니고요. 잠깐만 걸어 올라오면 매화 문화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각종 매화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와, 저 항아리들 참 좋다, 그죠? 그리고 여기 길은 장애인분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차량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 아래쪽에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홍매는 벌써 다 이제 져가는 중입니다. 그죠? 일찍 피었습니다. 너무 예쁜 것도 안 보고 갈 수가 없다. 그죠? 예쁘다. 보세요. 중간쯤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저 입구에 주차장 옆에 붉은 홍매화가 많이 보이죠. 저기는 금방 피었다 금방 집니다. 아름다운 마을인 것 같아요. 청매실 농원 보호소예요. 여기가 해마다 수화지네. 이웃도끼 여기 공연을 여는 곳입니다. 아, 약간 오르막길이라 그새 숨이 차네요. 나이 더 들면 다리도 아프고 다니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니세요. 우리 어머님들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시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홍상리 여사의 시아버지신 고율산 김오천옹께서 1917년에 심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 청매실 농원을 시작으로 이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 매실나무가 보급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보호받는 보호소예요. 정말 오래된 나무랍니다. 진짜 활짝 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포토존입니다. 여기 오면 다 사진 한 장씩 찍고 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자리가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홍상리 메스칠가라고 이렇게 표지석이 있거든요. 여기 포토존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내려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중간쯤에 대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 숲으로 돌아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뽀얗게 피어난 매화랑 항아리들이 너무 잘 어울리죠. 정말 저 나무는 만개를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한 열흘 이상 빨리 개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이는 것이 이 전망대입니다. 꼭대기에 저기 석탑이 저렇게 올라가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 참 정겹고 좋아요. 나의 살던 고향아.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풍경입니다. 꽃들이 이쪽에 올라올수록 꽃이 많이 안 피었죠. 매화 축제 할 때는 만개를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주말경이 오면 완전히 햇볕 며칠 비춰준다면 주말경이 오면 꽃들이 팝콘을 여기 팡팡 터트려 줄 것 같습니다. 이제 팝콘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 저기 동네 그 건물 위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바퀴 쭉 도셔도 되고, 여기 초가집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면 대나무 숲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바쁘신 분들은 그쪽으로 내려가셔서 항아리들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꽃들이 여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벌써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꽃 떨어진 거.
여기서 이 나무가 그렇게 꽃을 많이 떨어뜨렸나 봅니다. 아, 하늘 너무 예뻐요. 여기 초가 지붕 앞쪽으로 저기 벤치 있는 너머로 보면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거기 매화가 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은 매화가 안 펴서 제가 패스하고 그냥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아, 하늘이 모처럼 하얗니까, 파라니까 이 붉은 꽃이 더 예뻐 보여요. 아, 여기는 진짜 꽃 터널입니다. 꽃이 폈을 때 저기 조금 높은 곳까지 계단이 쭉 올라가 있거든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막아놨네요. 바로 옆으로, 계단 옆으로 이렇게 대나무와 홍매화가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보고 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금방 피어나니까 정말 예쁘죠? 뒤로 홍매화랑 대나무 숲길 아래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폈어요. 매화들이. 여기는 한 중턱 이상으로 올라오면 30, 40% 정도 개화율을 보이고 있네요. 얘는 옥수수 껍데기가 붙어있는 그런 매화죠.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붉은 빛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청매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예쁘죠. 여기 보자. 이 아이는 새색시 같죠. 진짜 핑크핑크하니. 예쁘다. 하늘이 맑아서 더 예쁘다. 저기 커다란 사수유나무가 있어요. 정말 크거든요. 막 피기 시작합니다. 터뜨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피어납니다. 이렇게 활짝 더 길게 나와야지 더 예쁘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 30, 40분 거리에 굴에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이 길 안 걸어보신 분들은 꼭 걸어보세요. 저 대나무 좀 보세요. 여기 대나무는 엄청 굵어요. 대나무 굵기가 두 손으로 쫙 펼쳐야 겨우 잡을 만큼 그렇게 굵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여기는 데이트 코스로서 항상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돌담길도 정겹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짧지만.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여기에 대나무 밭이 있었나?
몇 번 가도 못 봤는데 항아리 많이 모아둔 거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길, 걸어볼 만한 길, 아쉬운 길입니다. 완전히 산 비탈이죠. 산을 개간해서 이렇게 매화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아, 이 꽃은 해마다 또 잊었다가, 이름을 잊었다가 다시 또 찾아보고 해마다 그러는 꽃입니다. 아, 주렁주렁 열리면 진짜 예쁘죠. 저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단장을 하고 저기 맞은편에 항아리도 없었는데 항아리도 놓고 단장을 많이 했어요. 이 주변에 청매실 농원이라고 쓰여진 곳에 이 장독대 속에 장독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홍상리 여사님의 모든 사연이 여기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2000여 개의 전통 옹기가 있다고 하네요. 절구통 속에 아직 매화가 많이 지진 않았네요. 여기는 예쁜 매화가, 너무 예쁜 매화가 여기 물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아, 피어날 때도 이쁘지만 이렇게 절구통 속에 떨어질 때도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또 여기 간단히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그죠? 햇빛 가르기가 준비되어 있고 뭐 국수나 국수, 파전, 뭐 매실 막걸리 이렇게 써져 있네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12지석을 이렇게 새롭게 또 다 단장을 해놔서 볼거리가 있네요. 이번 주말에 완전 만개할 것 같습니다. 축제하기 전에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주차시설을 아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간쯤에 있는 장애인용 주차시설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 예뻐요, 예뻐. 너무 풍성하기도 하고, 여기 물레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뭐야? 그죠? 저기 산 위에서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탐스럽게 꽃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 매화나무는 정말 꽃이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탐스러운 매화 감상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